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넘버스 빌딩 숲의 감시자들 공동 인터뷰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주고 계시는 주인공분들 소개해 볼 텐데요. 먼저 넘버스의 연출을 맡고 계신 김칠봉 감독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넘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칠봉 PD라고 합니다. 넘버스는 기본적으로는 오피스 드라마고요. 근데 여기 액션, 뭐 휴먼, 멜로, 약간의 멜로 같은 복합적인 장르가 좀 여러 개 좀 섞여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피스 휴먼극 액션과 멜로가 더해진 이 복합적인 드라마 넘버스 오늘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배우분도 인사와 함께 각자 맡으신 역할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옆에 계신 최민수 배우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름 한재균 역할을 맡은 한재균입니다. 네, 한재균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어떤 역할일까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양복이 잘 어울리는 남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아드님께서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원래 좀 네, 이런 뭔가 평범한 걸 싫어하시는 분이셔서 네, 아무튼 저는 옆에 계시는 우리 최민수 선배님 네, 한재균의 아들 역할이자 한승조 역을 맡은 최진혁입니다. 테일 회계법인의 부대표인 아버지 밑에서 저는 좀 약간 다른 결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좀 가치관이 많이 다른 부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충돌도 많이 생기고 거의 이제 아버지를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실 거라고 믿고요.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엘리트 부자의 소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김명수 씨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과 순발력을 가진 태일 외계법인 고려 출신의 외계사 장호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숫자 무서운 줄은 알지만 세상 무서운 줄은 모르는 태일 외계법인 시니어 어쏘 진연아 역을 맡은 연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아 역의 연우 배우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리 배우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호호와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자 승조의 옛 연인인 지수 역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사람들이 질문이 안 오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쑥스럽거든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연예 백승욱 기자고요. 김영수 씨랑 연우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먼저 김영수 씨는 전역 후 첫 작품으로 넘버스 택하신 이유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우 씨는 금수저 이후 MBC에서 또 연달아 드라마 출연하셨는데 소감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군 전역 후 첫 작품을 넘버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대본을 많이 받아보다가 넘버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제대로 다룬 회계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표현할 수 있고 호호에 대해서 메리트가 컸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고른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금수저 이후로 또 회계법인 넘버스로 MBC에서 또 작품을 하게 됐는데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MBC의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그 말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또 불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TV 데일리 김주홍 기자라고 합니다. 그 먼저 아까 김명수 씨랑 최진혁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회계법인을 다룬 드라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삼을 만한 작품이 없었을 텐데 캐릭터 구축을 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회계법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주인공 맡으시면서 캐릭터 구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최초로 회계법인을 다룬 드라마의 차별성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항상 연기할 때 뭐 옆에 계신 우리 최민수 선배님한테 제가 연기를 배워가지고 레퍼런스라는 걸 참고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캐릭터를 연구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작품에서 어떤 비슷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뭐 연구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본을 읽고 제가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 캐릭터를 좀 진심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커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한승조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회계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직업이 회계사고 그 사람들 간에 얽히고 설킨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감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회계사보다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예. 네, 그리고 저는 우선 제가 대본에 회계사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회계사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어떤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여의도에 있는 한 뭐 회계법인에 가서 답사해서 직접 Q&A 하면서 회계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대본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상상 이외에 직접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의논도 많이 하고 제가 직접 보고 아 이 공간이구나 회계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 여기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뭐 답사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회계 용어 같은 것들도 대본에 나와 있는 것들도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드라마가 최초다 보니까 어려울 법도 한데 배우분들이 정말 캐릭터 연구를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 임영 기자입니다. 김명수 씨랑 최진혁 씨가 이번에 좀 브로맨스 케미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좀 두 사람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 드라마가 동시간대 김은희 작가 악기랑 맞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MBC 전작들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아서 좀 흥행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 또 드라마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할 동안 생각하려고. 저희 처음에는 티격태격을 좀 많이 해요. 저희 그 장호우랑 한승조가 좀 처음에는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승조라는 캐릭터가 또 처음엔 차갑기도 하고 제가 설정한 건 옆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뭐 저도 실제로 많이 요즘에 느끼고 있는 건데요. 사람이 좀 여러 일을 겪다 보니까 좀 냉정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순수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풍파를 겪으면서 좀 많이 변했다라는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사연을 대충 짐작은 하지만 아 참 뭔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참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뭔가 츤데레 같은 그런 구석이 있고요. 그리고 명수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좀 오랜만에 작품을 하다 보니까 열정이 좀 남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옆에서 지켜볼 때 참 괜찮은 배우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참 재밌게 그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오늘 같은 시간대에 출발하는 악기 뭐 여러 가지 요즘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끼리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드라마라는 게 뭐 흥행의 아니 작품이라는 게 흥행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어떻게 판가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대충 했는데 잘 될 수도 있는 게 드라마라서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선 하하하 하. 네.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극 중에서 승조와 호우는 브로맨스 처음에는 대립 관계였어요. 이제 대립에서 하이라이트에서 나왔듯이 이제 각자의 본인들의 추구하는 것들에 인해서 의지를 투합해가지고 이제 점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같은 케미인 건데 아마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대본 사이사이에 나와있지 않은 저희끼리 뭔가 연구해서 많이 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모로 뭐 대사에서 오는 뭐 티키타카도 있겠고 안 그럼 뭐 행동에서 오는 뭐 분위기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송에서 아마 재밌게 표현될 것 같아서 기다리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에 대한 결과물만 나오면 그걸로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웰메이드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했고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주와 호의 브로맨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저는 덧붙여서 로맨스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극 중에서 장지수와 한승주는 옛 연인이었던 관계잖아요. 김유리 배우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 호흡 어떠셨는지 혹시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호흡 어땠나요? 저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요. 김유리 씨가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궁금했어요. 저희 워낙에나 성격이 좋아서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 팀에서 제일 늦게 합류를 했는데 서로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네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호흡은 좋았죠? 진혁 씨 어땠나요?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일부러 질문을 던졌는데 저한테 토스를 해주시면 되게 저희 배우들이 다 열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팀을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드라마에 진심으로 촬영하고 진심으로 연기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아는데 여기 있는 배우들은 정말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드라마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너무 감사했고 김유리 씨도 너무 절실해 보였고 절실하게 연기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브로맨스와 로맨스 모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스원의 안은재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회계사를 다루는 드라마가 진짜 많진 않았는데 이 드라마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나 뭐 끌렸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명수 씨는 전역 후 이 작품을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군대 갔다 오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전역 소감이랑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팜플렛을 봤는데 이 내용은 아직 제대로 좀 표현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일단 회계법인 이야기라고 하면 보통 숫자 관련해서 책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좀 지루해질 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이 대본에서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 회계법인 내에서도 딜 파트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보통 텍스 파트, 감사 파트, 딜 파트 총 세 파트가 있는데 딜 파트가 주된 저희 이야기의 배경이고요. 딜 파트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회계사들이 하는 일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단체였구나. 회계사들은 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고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딜 파트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기도 하고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회계사라기보다 회계사 내에서 딜 파트를 다루는 내용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전역 후 사실 전역 후 반년 동안은 아직까지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군인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풀어졌습니다. 긴장된 마음들이. 그래서 앞으로 뭐 활동 계획은 넘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하고 싶고요. 그게 다음에도 또 MBC가 됐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믿고 보는 배우님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한재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인물이잖아요. 제가요? 네. 검은 야망? 네. 이 이중성을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감정 표현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은 야망은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경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검은 야망은 아니죠. 굉장히 예. 그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피의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맡은 일이 우리 경제에 그 순환이 잘 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요. 저한테 박수를 쳐줘야지 검은 야망이라고. 역시 우리 믿고 보는 최민수 배우님의 캐릭터 표현 이 오늘 드라마를 더욱더 궁금하게 하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미처 못 봐서 어떤 분이셨죠?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먼저 김명숙 씨께 질문 드리면은 인피니트 또 성열 씨가 극 중에 나오셔서 선악 구도로 만나시는데 좀 드라마에서 만나신 느낌 새로우실 것 같아서 서로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느낌 어떠신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인피니트 완전체 활동도 좀 예고를 하셔서 그 부분도 좀 활동 계획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최민수 씨께도 질문 드리면은 김명수 씨랑 또 선악 대결 구도로 또 만나시니까 그 구도 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어떻게 또 후배 바라보셨는지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같은 그룹의 멤버가 이제 우리 드라마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가수 일할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접했습니다. 매번 보던 얼굴이지만 여기선 또 다른 모습에 서로 이제 만나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했고 서로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오래 만난 만큼 배려도 많이 해가면서 오히려 좋은 그런 호흡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는요 아마 8월에 그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한 대로 인피니트에 따로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도 예고를 하고 있고 우선은 넘버스를 열심히 홍보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한 분 더 계셨는데 어떤 분이셨죠? 같이 하면서 같이 하면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고 우리 명수 이외에 그 우리 진혁이 그리고 우리 핵심 멤버들이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잘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칭찬은 사실 없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질문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BC의 딸로 불리는 연우님께 제가 질문해 볼 텐데요. 전작은 금수저였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MBC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전작과는 또 다른 결의 캐릭터를 맡게 되셨어요. 특별히 이제 캐릭터 표현을 할 때 변화를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변화라기보다 전작품에서는 저한테 없는 걸 많이 끄집어내느라고 좀 어려웠어요. 연기하는데 막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노력을 한다거나 나한테 없는 걸 끄집어낸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쓰는 말투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나와 연우 캐릭터상의 좀 비슷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떤가요? 아유 어떤가요? 우선 굉장히 촬영하면서 연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촬영 이외에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서 저희 촬영장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연하만 오면 좀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모습이랑도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촬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똑부러지다고도 하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똑부러지는 저도. 캐릭터고요. 네. 정말 그래서 싱크로율이 잘 맞습니다. 똑부러지는 캐릭터기도 하고 밝고 명쾌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실제 본인의 캐릭터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촬영장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고 계시네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지?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하나영 기자고요. 네, 방금 두 분 명수 씨랑 연우 씨 호흡이 되게 좋아 보이셔서 앞서 다른 분들 호흡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호흡은 어떠셨는지 말씀 없으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둘 말씀하시는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현장에서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고 저한테는 또 너무 선배님이니까 조금 처음에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전혀 아니시고 긴장감도 많이 풀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연기하지 않을 때 그냥 대기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선배님이십니다. 우선 사실 제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긴장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역구 첫 작품이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처음 리딩할 때도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첫 촬영 들어가고 몇 달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과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극중 연아, 연우랑 같이 이제 촬영할 때는 솔직히 본인만의 특유의 가진 좀 편안하고 사람을 좀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이 좀 있어서 같이 촬영할 때도 좀 오히려 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같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있어서 공감도 많이 가서 좀 더 편하게 같이 뭐 케미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장지수 역할은 항상 또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좀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봤을 땐 차가운 매력을 가진 인물로 좀 느껴졌거든요. 극중의 캐릭터와 이제 본인의 김유리 씨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차가운 거에 포커스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면 사실 저는 제로인 것 같아요. 제로? 네, 그죠. 맞아요. 언니가 그냥 말 평소에 말할 때도 너무 다정하게 말해 주셔가지고 극중 이미지하고는 정말 달라요. 저희가 이렇게 사이가 좋다니까. 아니야, 있어. 무슨 소리세요? 있어요. 지금 말할 때 조금 나왔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너만 모르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거예요? 김유리 씨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진혁 씨랑 되게 케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네, 또 케미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이라고 하는데요.
저 최진혁 씨가 최민수 씨의 애착 후배로 불린다고 하는데 최민수 씨는 이제 최진혁 씨의 그렇게 애착을 갖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떤 매력에 반해서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악기를 상대로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첫 방송을 하는데 넘버스만의 강점을 좀 다섯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애착 후배에 대한 생각 들어보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로 오늘의 이 드럼의 매력 들어볼게요. 네, 먼저 최진혁 씨가 본인의 애착 배우가 맞으신지. 아, 우리 진혁이요? 네. 아니, 나한테 아니, 형님한테요. 좋은 거. 그러니까 같은 최씨니까요. 아, 가족같이 애착을 가지는 배우다. 아, 사실 진짜 좀 감동스러웠던 게 거의 10년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작 발표회를 또 선배님하고 그때 했었어요. 참 영광스럽고 저한테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가서 선배님 얘기를 좀 했는데 좀 편집이 좀 돼가지고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참 연기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게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그랬던 적이 혼자 그렇게 느꼈어요. 알았어. 그래서 참 저한테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나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욕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좀 저에 대해서. 아, 뭐 그 어떤 것 때문에 예, 저도 좋아하게 됐냐고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일단 우리 최진혁 군이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제가 연기 생활하면서 참 보람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러므로 해서 최진혁 군이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가 나 이외의 것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그 어떤 그 변곡점을 얘기했는데 최진혁 군이 연기에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저는 도움이 된 것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저는 저 연기를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또 최진혁 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두 가지의 그 강성이 서로 이렇게 섞여가면서 어떠한 그 자성력을 갖고 있는지 그 연기의 어떤 그 자성력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그 장악력까지는 기대하진 않지만 그런 자성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굳이 그 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어떤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 몇 안 되는 배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단지 최진혁 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바람이 있다면 저와 같이 작품을 했던 분들이 그런 결과가 꼭 이루어지기를 항상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한번 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도 나고 그리고 이제 최진봉 김출봉 감독 최진봉 힘들어서 그래. 김칠봉 감독님하고 이번에 작품을 같이 했는데 아, 너 때문에 맥 풀렸잖아. 씨. 좋았습니다. 아, 힘들어.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마디씩 듣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행사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감독님 먼저 각오와 함께 인사 말씀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알기로 국내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회계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저희 드라마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민수님 마지막 각오와 끝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감사히 지금 아까 내가 준비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안 물어봐가지고 다섯 글자로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네. 맞아. 오. 그걸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하구나. 궁금하구나. 정말 센스 있는 마지막 인사 주셨습니다. 계속 그거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이거? 아, 이렇게 좋은 선후배님들과 같은 작품 하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하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넘버스 사실 저희가 제작 발표 때 크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은 드라마, 흔치 않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본방사수까지는 아니시더라도 IPTV도 있고 요즘 뭐 많이 있잖아요. 돌려보시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녁 후에 첫 작품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밤에 방송되는 9시 50분 넘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오늘 9시 50분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또 완벽하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 이 회계법인을 다룬 첫 드라마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진 않을까, 오늘 분위기가 조금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 배우분들 케미와 이 즐거운 분위기를 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없어지고 오늘의 드라마 첫 방송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을 비롯해서 넘버스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랍니다. 네, 숫자에 살고 숫자에 죽는 회계사들의 이야기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이 바로 오늘 6월 23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작 발표회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